들어올 때는 들어와요. 겁나 잔잔하고 겁나 좋네 날씨. 아 참 구름은 좀 꼈지만 아직까지는 날씨 너무 좋은데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있는데 좀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야. 수가 있나? 야, 너무 고요한데? 촛대바위 한번 가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동항이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방파제도 높고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산들이 좀 약간 감싸주는 느낌. 그래서 이쪽이 조금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캠핑장 쪽은 창문을 막 하판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막 막아줘서 피해를 좀 막았는데 여기는 하판이나 유리창에다가 뭐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 바람도 좀 적고 이제 조금 안전하다는 그런 데인 거죠. 너무 이쁘네. 근데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잔잔한데? 이렇게 탁 치다만. 아, 이쪽은 진짜 안전하긴 안전하네, 확실히. 저동항은 고요합니다. 등대, 등대. 헐, 여기까지 여긴 안 한다고. 포항에. 그러면 이제 거기 7일날 뜨고, 7일날 갈 수 있어. 7일날 뜨고, 8일날 여기서 가고. 그건 되네. 그러니까 8일 돼요. 목요일이구나. 그래, 우리 포기, 포기, 포기. 아직까지는 비가 안 와서 내수전 전망대를 한번 올라갈까 해요. 차들이 요 위에까지 이렇게 대피를 시켜놨는데 쭉 자리가 있어요. 근데 될 데가 없어서 저 숙소는 저 밑에인데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저동항에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대놓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갔다가 와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를 대놓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여기
장사를 하면 호박 막걸리도 팔고 막걸리 한잔 좀 이렇게 있네요. 누가 짱캠핑 아니랄까봐 그냥 올라오자마자 비가 슬슬슬슬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요. 여기 코스가 한 1시간 왕복으로 되는 것 같은데 후딱 갔다 올게요. 아. 우와, 이게 뭔데? 우와, 이게 뭐야? 꼼꼼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와. 우와, 진짜 너무 멋있는데? 우와. 근데 비도 오고 이제 날씨도 조금 이제 흐려지고 이제 해도 지는 시간이라서 조금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요. 근데 계단이 겁나 많네. 와, 울릉도에 사실 트레킹을 하러 온 목적은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하나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안 신었어. 쓰레빠 슬리퍼만 한번 신고 계속 그냥 다니는 건데 그래도 할만해요. 슬리퍼 신고도 아 힘들어 씨. 아 슬리퍼 신고도 트레킹 할 수 있다. 위험하긴 하겠죠 물론. 근데 막 엄청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면 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 엄청 위험하진 않습니다. 아 와, 진짜 높이 봐. 높이 봐. 아, 아 장난 아니다. 야, 근데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 근데 되게 짧아. 근데 빨리 올라와서 그런지 짧아. 한 20분? 20분 정도밖에 안. 와, 근데 여기 빡세네. 평소에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허벅지가 끊어지려고 그러네. 이야. 다 왔어요. 우와, 우와, 이야, 좋다. 우와, 오, 진짜 좋다. 우와, 이야, 진짜 좋다 여기. 우와 좋다. 짠짠 짱캠핑. 제가 이렇게 관광지를 많이 돌아다니진 않은 편인데 사실 태아 모노레일 있는 그 전망대를 한번 가보고 여기를 와봤는데 울릉도에 10개의 전망대가 있다고는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내수전 전망대 여기 일출 보는데 정말 끝내준대요. 근데 뭐 지금은 없지만 일단은 어우 숨도 고르고. 근데 일단은 진짜 여기 진짜 역대급입니다. 와 저기 뭐 섬이 뭐 되게 유명한 섬들이래요.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와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와 야 끝내준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와 이 느낌을 제가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좋아요. 와 유럽은 안 가봤지만 곳곳마다 막 그냥 이런 초원이 펼쳐진 곳에 집이 하나씩 있는데 무슨 막 알프스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전 영상에서 유럽 갔다니까 어떤 사람이 유럽은 가봤냐며 비꼬 왔습니다. 근데 유럽은 진짜 안 가봐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하나 한 대 있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저 언덕 위에는 무슨 그냥 일반 집은 아닌 것 같고 저거 되게 신기합니다. 아 그냥 너무 멋있다. 여기 해안도로 이렇게 보이고 저기 터널도 있고 야 진짜 멋있다.
여러분 짱캠핑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짱캠핑 곧 이제 5천이 되는데 5천 이벤트를 한번 하고요. 1만, 2만, 10만 실버 버튼까지 쭉 가시죠. 와 정말 내려가기 쉽지만 이 정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일단은 비가 좀 한동안을 지금 내리기 시작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단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관이고요. 절경이네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 정말 미치네. 아 기가 막히네. 야 여기는 진짜 암흑이네. 암흑. 와 워낙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 와 저쪽 앞에 보시면 저쪽이 엄청 밝죠. 그 밝기 차이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여기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밝은데 저 안쪽에는 끄끄끄. 와 근데 저쪽에도 누가 막 뛰어오면 좀 무섭겠다.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맛있다. 내일은 안 하시죠? 내일 바람 많이 불면은 못 할 것 같아요. 아... 네. 이거를 이제 봄에 지 담궈 가지고 나눴다가 이제 사용할. 이게 약소인가요? 약소? 아니요. 그냥 소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 이건 울릉도에서 육회를 한번 먹어보네. 아유 참. 너무 시끄러웠어. 참기름. 참기름이랑 여기 참기름이 있네. 여기가 느껴보는구나. 너무 커가지고 너무 크다. 좀 덮어주면 더 맛있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동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카카오맵이라는 그 어플로 전국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 뭐 허가가 되어 있는 CCTV 볼 수 있는데 구독자분 한 분이 제가 있는 촛대바위를 CCTV로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거기 있는데 그리고 제가 촛대바위 사진을 바로 보내줬죠. 그런 다음에 CCTV가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CCTV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 노란색 켜져 있는 게 이게 저예요. 후레쉬를 들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네. 세상 좋아졌네요. 아 재밌어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고요합니다. 고요하고 일단 오늘 최후의 만찬을 했고요. 짠! 짱깨비! 비가 내립니다.
빨리 들어가서 짱박해야겠어요. 11시쯤에 태풍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6시거든요. 아직까지도 비가 그렇게 많이 지금 오지는 않아요. 비가 오지는 않고 비가 잠깐 왔던 것 같고 태풍 가도 시간 전인데 이렇게 조용하나?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 와, 태풍 갑자기 왔네, 왔어. 우와, 장난이다, 바람. 우와. 여기가 방파제라서 그렇지 저쪽은 지금 방파제 바깥쪽은 파도가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네. 그리고 너무 고요하네 여기. 동네 바람이 없어. 응. 저쪽에는 그냥 조금 있거든요. 이쪽이 확 좋네 여기. 이쪽이 울릉 농협 있는 쪽 이쪽. 이제 만약에 울릉도에서 고립되시는 분들은 저동항 이쪽 라인을 잡으시면 바람도 괜찮고 지금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 괜찮네요. 진짜 안전해. 여기 진짜 안전해. 야, 지금 이제 막 오기 시작하네. 와. 야, 바다 쪽에도 바람도 들어갔는데 여기 저동만 바람. 와.